안녕하세요. English Made Eas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국어 영어 실력을 틈틈이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기억하시죠?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행위를 나타내요. 오늘도 일반 행동동사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의 단어를 저와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어로 단어를 이야기하면 뒤따르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 말해보세요.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다. Play. Play. 듣다. Listen. Listen. 춤을 추다. Dance. 잘하셨어요. 이제 명사들입니다. 축구. Football. Football.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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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Music. Music. 어제. Yesterday. Yesterday.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예문을 들어봅시다. 저는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 didn't play football. 이 문장이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지 볼까요? 이 문장은 이중성 대명사 I로 시작이 됩니다. 이 문장의 기본 동사는 운동하다, 플레이인데요. 포포는 축구라는 운동의 종류를 뜻하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did not이라는 단어들이 추가되었네요. did는 do, 과거형이에요. not는 문장이 부정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듣고 따라 말해봅시다. play. Play football. Play football.